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너무나 복잡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1세대가 거주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이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리모델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에 의한 주택 멸실로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된다면, 이렇게 주택이 멸실되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죠. 임대사업자를 말소하라고. 일종의 직권 말소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임대주택이 멸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된다면, 이때 이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것인가, 팔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다 충족했다라는 가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세대가 임대주택이 주택 멸실로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판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임대주택이 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판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럴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각각의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은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거든요. 이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담겨 있습니다. 20항을 보시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에 각각의 요건이 담겨 있는데, 거주주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걸 충족하면 되는 거고요. 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여기서 말하는 양도일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를 말합니다. 양도일 현재 법 제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은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증액 제한 룰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보다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임대주택을 임대 개시할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갖춰야겠죠. 자, 이렇게 임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돼버리면 더 이상 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아마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도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는데 대체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가능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능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작년 7월 10일 날 정부가 일부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조금 전의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임대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로 입주권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이 철거되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도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주택이 철거되고 나서 공사 끝나고 새롭게 준공이 되면 그 새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등록해서 임대를 계속하면 되니까. 설사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비과세 받은 부분을 환수시키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 아파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폐지돼서. 그래서 지금은 주택 멸실 이후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이유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결론은 어쨌든 임대사업자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임대주택 멸실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작년에 정부가 임대사업자 일부를 폐지하고 나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완 조치가 마련됐었습니다. 세부 법령은 10월 7일 날 개정이 됐었는데 그 보완 조치의 취지가 뭐냐? 기존 임대사업자의 억울함을 달래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도 억울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혜택을 주다가 임대사업자 일부가 폐지되면서 혜택을 주지 않는 거니까 억울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달라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통할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 지금 그림 하나 보실 텐데요. 이건 이제 기획재정부 정책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종합 설명 자료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면 거주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질문과 답을 보시면 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재부가 답하기를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시, 군, 구청, 지자체입니다. 시, 군, 구청의 등록말소 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 등 추진 절차상 등록말소 전 거주자 퇴거에 따른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줘버렸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분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기 위해서 재건축 등 추진 절차상 등록말소 전 거주자 퇴거에 따른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죠. 이거는 앞서 제가 임대주택은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비사업 추진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경우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법령에는 관리 처분 인가일 6개월 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는 임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대사업자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임대주택 멸실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구나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이후에 등록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데,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라는 것과, 먼저 질문에서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될 때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그 사유가 자동말소라면, 이게 아마 민특법 6조 5항에 나와 있을 텐데, 자동말소라면 그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인데, 제가 그림으로 답을 드리면 자진말소, 물론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은 임대해야겠죠. 이렇게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등록말소가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등록말소가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된 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그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가 자동말소라 하더라도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저도 작년에 정부가 보완 조치를 마련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아,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일정 기간 내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 세무서, 국세청, 그리고 상급기관인 기재부까지 다 물어보시고 조언을 구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